경북 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인공지능 교육센터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센터는 교사연구실, 창의실습실, 체험활동실, 교구자료실 등이 4개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의실습실과 체험활동실은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148건, 2,100여 명의 학생이 신청하였고 현재까지 654명의 학생들이 체험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센터 방문 체험학습에 신청한 초전초등학교의 23명은 오전에 카미봇을 이용해 얼굴인식 출입 시스템 만들기 활동에 참여했고 오후에는 알파 미니를 활용해 인공지능 달리기 로봇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정희 교육장은 인공지능 교육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인공지능 교육의 선도주자로 힘차게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